도넛 사용 설명서.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문장 레시피. 네, 그리고 면세점에 대한 것도 네.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쩌면 많을 수도 있는데 네. 되게 뭔가 그런 막 자본주의의 속성의 절정 같은 결정체 같은 느낌으로 면세점을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. 네.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쓰는 책에서 만난 문장은 저도 낯설어서 그런 게 이 사람의 시선에는 이런 것들이 걸리는구나 라는 생각에 좀 반갑기도 하고 참 뭐라 그래야 되지? 어떻게 보면 계속 여기서 자기도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모나 있는 구석이 있는 네. 그런 사람에 대한 저는 그 면세점 요즘에 가면은 술은 사거든요. 아니 저는 갈 때 뭐 면세점 갈 일이 많진 않지만 살 거를 미리 생각해 두지 않으면 거기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서 거의 보통 안 가긴 안 가요. 아예 좀 정해두고 산 몇 번 빼고는 네. 들어가면 너무 혼란 그 자체? 딱히 선물을 거기서 고르기에는 출국할 때는 좀 여유가 없고 마음에 그러니까 네. 어차피 짐이니까 돌아올 때는 좀 기력이 없고 그래서 면세점 이용을 되게 현명하게 하지 못하는 타입이긴 한데 술도 맨날 살까 해놓고서는 못 고르겠기도 하고 뭐 사봤자 금방 마셔버리겠지 싶어서 안 사기도 술은 한 번도 사본 적은 없어요. 근데 선물용 한 번 샀었나? 네. 전 술만 뭔가 저는 그렇게 막 너무 선택지가 많은 곳에서의 쇼핑을 잘 못하기도 해서 어느 순간은 고민하지 않고 패스하는 곳이 됐어요. 그냥 그게 마음이 홀가분하더라고요. 이 불균형을 잘 느끼는 재능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? 이게 재능일까요? 아니 여기 어떤 맥락에 그런 얘기 있었는데 네. 사실 모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? 그러니까 왜 그 객관화 때문에 자기가 좀 불편하게 산다 이런 얘기가 이제 방금 네. 전에 있잖아요. 네. 저는 그게 모르는 게 낫지 않을까? 그 제가 고른 문장 중에 읽어드리려고 뽑진 않았고 그냥 딱 처음에 이 책에서 고른 게 그거였거든요. 뭐 그 전까지의 삶은 가사 모르고 듣던 노래, 재료 모르고 먹던 음식, 모르면서 알아들은 척한 외국어. 근데 이게 그 불균형을 모르고 사는 삶에 대한 얘기 같았어요. 그냥 저냥 이렇게 민감해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들에 대한 포착 같아서 이 파트가 16쪽에 있는 부분이 근데 이제 그거를 알아버린 사람인 네. 거잖아요. 네. 이 사람은 제가 고른 첫 번째 읽어드릴 문장은 저는 딱 그 31쪽 전에 나오는 파트였거든요. 네. 30쪽에 있는 건데 읽어드릴게요. 제법 살았는데도 삶에 익숙해지지 않는 건 왜일까? 끝없는 객관화 때문이다. 주관화가 안 된다. 내 몸과 내 언어가 어색하다. 잠자는 자세, 걸을 때 팔의 움직임, 매일 달라지는 양다리의 길이, 의식적인 노력을 요하는 호흡, 거슬리는 심장박동, 외국어 같은 모국어, 이해할 수 없는 관용구. 사람들은 이쯤에서 피곤해한다. 바로 그 피로가 내게 절실히 필요하다. 낯설음에 익숙해지면서 그나마 유일하게 능숙한 행동 하나로 모든 게 수렴되고 있었다. 도망. 꿈에서도 연습하는 그 동작. 이 부분을 고른 거는 바로 전 문장이. 네네. 그 비행기 면세점 얘기 바로 전 페이지인데 이렇게 모든 거를 자기를 신경,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나 행동들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은 네. 신경을 안 쓰고 사는 게 되게 힘들어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도 한때 걸음걸이 같은 거를 신경을 쓴 적이 있는데 네. 그건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굳어온 어떤 습관이 싫어서 고치려고 했던 것이기도 하고 건강에 뭐 좋은 자세 이런 거 우리 많이 한창 볼 때 있잖아요. 네. 근데 의식하고 그 자세를 하려고 하면 되게 어색하고 불편한데 한번 그거를 생각하고 나니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근데 이 작품의 화자도
이미 그거를 좀 알아버렸고 그래서 이제 그 불균형 상태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촉이 생겨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문장에서 얘기하는 예시들이 왜 잠자는 자세 걸을 때 팔의 움직임 이게 제3자가 나를 보듯이 내가 나를 본다는 느낌인 게 좀 저는 와닿았거든요. 그리고 되게 피곤하게 산다라는 반응도 맞잖아요. 이런 네. 얘기하면 근데 재밌는 건 그 피로가 내게 절실히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게 왜 우리 흔하게 하는 유행하는 말 중에 뭐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고 사는 대로 생각하면은 그게 굳어져 버린다 뭐 그런 뜻의 말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 의지를 갖고 내 행동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나의 생각도 그냥 그렇게 굳어져 버린다. 네. 뭐 예를 들어 이 책에서도 이제 뒤에 나오지만 뭐 김한민 작가도 그 아무튼 비건을 쓰기도 했었고 비건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는 나는 이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나? 막 이런 거를 계속 되묻는 파트도 나오잖아요. 그런 것들이 모든 내 행위와 말이나 생각이 이게 과연 타당해? 라는 것들을 되게 객관화해서 보는 사람인 것 같아요. 이 인물도. 근데 누가 보기엔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해? 라고 되게 피곤해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인류에 대한 혹은 인간으로서 필요해 그게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작품의 초반 얘기잖아요. 후로 갈수록 그거를 되게 관철시키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정해놓은 틀 여기서 얘기하는 동굴에서 도망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왜 도망쳤는지 그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게 이런 자기 객관화 때문에 이렇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객관화해버리면 자기 자신을 그거에서 더 이상은 주관화하고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읽혔어요. 그래서 아, 이 사람, 이 여기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초반의 배경을 되게 잘 설명해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맞아요. 저도 읽으면 좀 동의를 하는,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이 파트를 골라봤습니다. 어떤 운동 같은 거 배울 때 네. 저희가 뭔가 점프를 할 때 네. 생각하고 점프를 하진 않잖아요. 저희가 그냥 네, 달려가다가 네, 네. 이렇게 사물을 피하기 위해서 점프를 네. 하잖아요. 네. 근데 그거를 이제 생각하는 순간부터 꼬이죠. 삐걱대잖아요. 근데 한동안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20대 후반에 네. 그 걸음걸이 그때 막 한창 일 때문에 지금은 구두나 좀 높은 굽을 신진 않는데 그때 이제 한창 그런 걸 신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스스로 너무 어색하다고 생각을 해서 걸음걸이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더니 회사 선배가 엄청 놀렸던 적이 있거든요. 되게 걸을 때 몸에 힘 엄청 주고 걷는 것 같다고 근데 불편하지 않냐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 진짜 몸에 힘을 주고 걷는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엄청 긴장해 있다는 뜻이잖아요. 맞아요. 걸을 때 긴장하면 엄청 몸이 피곤하죠. 그리고 뭔가 의식할수록 자세가 네. 이상해지는 것 같고 저희가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. 의식적으로 하는 것들. 뭐 살을 빼기 위해서나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의식해서 하는 거잖아요. 불편하게 만드는 거. 그리고 그 운동을 사실 바른 자세로 해야 효과가 많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들 하잖아요. 틀린 자세로 하면 그거 운동 하나도 안 된다고. 근데 그런 긴장은 그래 뭐 운동을 위해 그 시간은 집중하고 온몸을 그쪽에 곤두세우는 건 그럴 수 있다고 봐라고 하지만 갑자기 내가 틀린 동작을 하는데 그걸 지적받으면 갑자기 모든 게 꼬여버릴 때가 있고 되게 우스꽝스러운 동작을 할 때도 있잖아요. 맞아요. 특히 이제 운동 신경이 좀 부족한 경우에 그런 것 같긴 한데. 그 길 가는데 옆에 친구 너 걸음 왜 그래? 이렇게 얘기하면은 맞아요. 한 며칠 동안 계속 걸음이 신경이 쓸 때가 있어요. 맞아요. 뭔가 좀 사람 그리고 긴장하면 왜 팔이랑 다리랑 같이 나갈 때 있잖아요. 그런 좀 우스운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. 맞아. 전 여기에 네. 도망이라는 단어 있잖아요. 네. 너무 와닿았었어요. 전 항상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. 안 하세요? 저요? 네. 저는
아, 저는 좀 약간 요즘에 좀 생각 없이 사는 것 같긴 한데 모든 선택지를 잃어버린 느낌이라 빼앗긴 느낌? 이 상황에서는 맺고 끊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좀 뭔가 제 뜻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 특히 일적인 부분이 근데 그거를 놓는 순간 되게 민폐를 끼치는 상황이고 웃긴 게 이 인물도 왜 자살에 대해 얘기를 하지만 네. 자살 자체가 그러니까 가장 큰 도망인 거잖아요. 그게 삶에서 도망칠 수 있는 근데 자살이 또 민폐로 연결이 돼서 그거는 못해라는 이제 뒤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처럼 지금 제 상황이 좀 그래요. 그러니까 도망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 생각조차 안 하고 당연히 이제 너무 힘에 부칠 때마다 아 진짜 며칠 만이라도 이 연락 다 끊고 진짜 너무 좋은 연락이든 나쁜 연락이든 그냥 누군가랑 계속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에 피로를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생각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생각할 동안 빨리 이걸 끝내자라고 생각하는 쪽에 놓여 있기도 해서 사실은 이 좀 딴 얘기인데 여기 인물이 네. 나라 도망가고 싶은 나라에 대해서 조건을 적었는데 그게 42가지잖아요. 전 솔직히 이거 보면서 진짜 욕심 많다라고 생각했어요.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보호장치를 욕심 많다는 그냥 농담처럼 한 얘기고 네. 나는 이거가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 되게 예민하게 그거를 기준을 하나하나 생각하는 거 확실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자기 자신이나 내가 어디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리고 이 조건이 그냥 뭔가 두루뭉술하지 않고 되게 구체적인 것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아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조차 나한테 없는데 이 시기에 있는 이 사람이 좀 부럽다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. 지금 나는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아, 이 상황이 지금 좀 잘못되어 있구나라는 걸 오히려 좀 더 생각하게 된 거죠. 저는 이 도망에 대한 걸 되게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계획을 수없이 짜고 그 플랜들이 항상 머릿속에 네,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제 책임져야 될 존재들이 막 늘어났잖아요. 네, 그래서 지금은 좀 그 생각들을 안 하게 되긴 했는데 심지어 그 순간들조차도 그러면은 내가 뭐 사라지거나 내가 도망을 가게 되면은 이 아이는 누가 좀 잘 보살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실제로 여기 작가도 걔 두고 네. 도망친 걸로 나오잖아요. 맡겨버리고 잠적 네. 연락 끊어버렸잖아요. 네. 그래서 그게 좀 충격적이긴 했는데 정말 도망 의무를 다 저버린 도망인 거죠. 이런 거는 그렇죠. 어느 정도의 그런 희생이 좀 필요한 근데 아마 제가 연습하는 도망은 돌아오지 않는 도망인 것 같아요. 다시 돌아오지 않는 도망인 것 같고 그 돌아오는 것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.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거를 현금화를 해야 되고 아 진짜 구체적으로 네, 정말 구체적으로 아.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. 하긴 이 인물도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막 계산하긴 하잖아요. 네. 그리고 심지어 진짜 절약해서 그 체류 기간을 두 배로 늘리기도 하고 뒤에 말씀을 드릴 거긴 네. 한데 그 실제적인 실험을 제가 해본 적도 있거든요. 어떻게 살 그 최소한의 걸 살 수 있을지 네.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. 네.